안녕하세요, 루루 여러분. 오늘은 이렇게 지우개를 한번 접어볼게요. 먼저 정사각형 색 중에 한 장을 준비해주세요. 저는 하얀색의 지우개를 한번 접어볼게요. 먼저 삼각형이 될 수 있게 반을 접어주세요. 펼쳐주세요. 돌려서 한 번 더 삼각형이 될 수 있게 반을 접어주세요. 펼쳐주세요. 꼭지점이 중심에 닿을 수 있게 접어주세요. 나머지 부분도 똑같이 접어주세요. 펼쳐주세요. 삼각형에서 3등분이 되도록 접어주세요. 3등분 잡고 3분의 1만큼 접어주세요. 그리고 한 번 더 선에 맞춰서 접어주세요. 나머지 부분도 똑같이 3등분 접어주세요. 펼쳐주세요. 이 상태에서 제일 첫 번째 선 접어주세요. 그리고 반대편 꼭지점이 선의 중간에 닿도록 접어주세요. 펼쳐준 다음 다시 꼭지점이 위쪽에 삼각형 꼭지점에 닿도록 접어주세요. 펼쳐주세요. 돌려서 위쪽 펼쳐주고 위쪽 첫 번째 선 접어주세요. 아까랑 마찬가지로 꼭지점이 선의 중간에 닿도록 접어주세요. 꼭지점이 이쪽 꼭지점에 닿도록 접어주세요. 간이 하나, 둘, 셋, 네 개가 접혔어요. 그리고 이번엔 반대쪽. 이번엔 이쪽으로 한번 접어볼게요. 이쪽도 첫 번째 선 접어주세요. 꼭지점이 선의 중간에 닿도록 접어주세요. 이쪽은 한 번만 접어줄 거예요. 다시 돌려서 이쪽도 첫 번째 선 접어주세요. 꼭지점이 선의 중간에 닿도록 접어주세요.
이쪽도 한 번만 접어줄 거예요. 이번에는 한 줄, 두 줄이 접혔어요. 이쪽 끝에서 꼭지점이 바로 위에 첫 번째 선의 중심에 닿도록 접어주세요. 십자가 모양이 될 수 있게 접어주세요. 직사각형 모양이 되도록 반 접어주세요. 돌려서 한 번 더 반을 접어주세요. 이렇게 하면은 이쪽 네모칸 표시를 해줄게요. 네모칸 그리고 두 줄 네모칸에서 두 줄 선을 잡고 이 바로 다음 선 대각선에 맞춰서 접어주세요. 그 다음 요 선에 바로 다음 선 요 선에 맞춰서 접어주세요. 그러면 이렇게 둥글둥글한 모양이 완성돼요. 잡고 뒤집어서 안쪽 보여주세요. 안쪽 보고 쭉쭉 선 자국 내준 다음 요 끝부분이 쭉쭉 당겨서 선에 닿도록 접어주세요. 수평 맞춰서 접어주면 돼요. 그리고 펼쳐주세요. 이거를 이렇게 세 번 더 해줄 거예요. 제가 그려놓은 선 맞춰서 접어줄 거예요. 이쪽 두 칸짜리 선 잡아주고 그 다음 대각선 맞춰서 접어주세요. 그리고 이 선에서 그 다음 선 맞춰서 접어주세요. 이쪽도 둥글둥글한 모양이 완성돼요. 안쪽 보여주세요. 안쪽 꾹꾹 눌러서 선 자국 내주고 이쪽 잡고 쭉 당겨서 선에 닿도록 접어주세요. 직선 첫 번째 선에 닿도록 중심 맞춰서 접어주세요. 펼쳐주세요. 두 번 더 남았어요. 이쪽 한 칸, 두 칸 이쪽 선에서 잡아준 다음 그 다음 선 닿을 수 있게 접어주세요. 요 선에서 바로 그 다음 선 닿을 수 있게 접어주세요. 동그란 모양이 완성되죠? 안쪽 자국 내주고
잡고 들어서 첫 번째 선에 닿도록 접어주세요. 펼쳐주세요. 이번엔 마지막 첫 번째 선, 두 번째 선. 선 잡고 다음 대각선 닿을 수 있게 접어주세요. 이 선에서 그 다음 선 닿을 수 있게 접어주세요. 또 동그란 모양이 완성됐죠? 안쪽으로 들어가서 끝이 쭉 당겨서 첫 번째 선에 닿도록 접어주세요. 펼쳐주세요. 한 칸, 두 칸, 세 칸, 네 칸. 네 칸 있는 곳을 놓고 하나, 둘, 셋, 넷. 이쪽 마지막 이쪽 선들 안쪽에 넣어주세요. 양 날개를 이렇게 접어주세요. 돌려서 하나, 둘, 셋, 넷, 네 칸, 네 칸 끝부분들 접어줄 거예요. 선 따라서 위로 올려서 접어주세요. 바로 위편 이쪽도 마찬가지로 하나, 둘, 셋, 넷, 네 칸의 양쪽 선 잡고 안쪽으로 모아주세요. 선 따라서 위로 올려서 접어주세요. 이번엔 이쪽 옆부분 살살살 접어주면은 선 따라서 자연스럽게 접힐 거예요. 아까 접어준 그대로 접는다고 생각하고 접어주세요. 이쪽도 안쪽 선 따라서 위로 올려서 접어주세요. 이쪽도 선 따라서 접어주세요. 양쪽을 다시 꺼내주고 접어둔 쪽에 뾰족한 부분을 넣어서 마무리해주세요. 쪽 사이에 넣어주세요. 잘 안 들어가니까 천천히 넣어주세요. 짠!
이렇게 입체 모양의 지우개가 완성됐어요. 지우개 껍질을 한번 잘라줄게요. 높이 맞춰서. 감싸주세요. 자국을 꾹꾹꾹 이쪽도 꾹꾹꾹 좀 길게 했어야 되는데 좀 짧게 됐어요. 끝부분을 테이프로 붙여주세요. 짠! 이렇게 예쁜 입체 모양의 지우개 한번 접어보세요. 펜이 엄청 잘 지워질 것 같이 생겼죠? 귀여운 지우개 한번 접어보세요.